안녕하세요. 팔레온보험 정리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0월 1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중복 채권자 취소와 강제집행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-202774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이의 사건이고요. 원고는 사해행위 수익자고 피고는 승소한 채권자입니다. 이제 채권자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채권자에게 이긴 사건이죠. 내용 보시죠. 이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사회행위 취소 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채무자가 원고에게 그 처분한 것을 사회행위라고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사회에서 취소를 한 거죠.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맞다. 그런데 가액배상해야 되니까 가액배상은 9,500만 원. 9,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.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똑같은 매매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리고 그 소송에서는 공동 가액을 5,5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거죠. 이렇게 이제 원고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해소송을 받은 거죠. 하나는 신용보증금으로부터 9,500만 원을 돌려주라. 그러니까 반환하라 라는 거 받았고 피고로부터는 5,500만원을 돌려줘라 이런 반환 이 상태에서 원고가 신용보증금에게 6,000만원을 변제를 하고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집행 합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가 다시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죠.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거 경매 이미 나 6,000만원 갚았어. 너 5,500만원 있는데 나 이거 신용보증금한테 6,000만원 갚았기 때문에 너한테 줄 돈 없어 라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하는 거에서 확정판결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. 문제는 이렇습니다. 두 개의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고 부집행이 있었다면 그 첫 번째 그 6,000만원 준 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전체 피고에서 안 된다고 할 것인가? 아니면 남은 3,500만원? 6,000만원 중에 넘어가게 되는 3,500만원을 할 수 있는가?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, 사행위 소송은 동일한 매매나 그런 거에 행위에 있어서 승소 판결이 있어도 현실적인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없으면 여전히 다른 사행위 소송을 할 수 있다. 요게 이제 대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. 그러니까, 원상회복 청구가 있어서 이미 판결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에 있는 사회 취소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자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여러 개의 사회소송에 의해서 패소할 경우에 중복 지급의 위험이 있다. 대법원도 그래 맞아 그런 위험이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여기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가액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에 공동담보 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청구이의 방법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. 무슨 말이냐? 다액의 공동담보 가액 9,500만원이죠.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반환한 금액 얼마? 6,000만원 그거를 초과하는 범위 초과하는 거, 그러니까 그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거, 공제한 3,500만 원이죠. 3,500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. 무슨 말이냐면 피고의 5,500만 원 청구 중에 3,500만 원을 초과하는 2,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피고는 5,500만 원을 승소를 했지만 6,000만 원을 신용보증금한테 이미 줬기 때문에 9,500만원에서 6,000만원을 빼 3,500만원 요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고 2,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는 6,000만원 신용보증금에게 줬고 3,5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한테 주면 되는 것이죠. 결국 이제 실무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신용보증금한테 6,000만원 피고에게 3,500만원 배상한 거죠. 그럼 부집행하면 어떻게 된 거냐?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 이거는 다른 채권자 원래 9,500만 원은 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재산이지
원고나 피고나 뭐 신용보증기금 뭐그외 다음에 채권자한테 직접 줘야 될 돈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 가액은 네가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좀 결국은 이게 사행의 취소는 원칙으로는 원래는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예요. 그런데 이게 우리 판례가 계속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배상이 되면 사실상 우선배제를 받게 돼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 9,500원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과 피고가 각각 채권 범위 내에서 안분해서 나장가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용보증 6천만 원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실제로는 9천만 원다 받을 수도 있었어요. 다 받을 거 6천만 원도 받아가 버리고. 그러니까 신용보증금이 훨씬 많은 금액이 있었겠죠. 어쨌든 그 금액을 받아가 버리고 남은 게 남으니까 이제 피고가 그 남은 금액만 할 수가 된 거죠. 어쨌든 이 사건은 사형의 취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액배상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, 여러 가지 좀, 뭔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어쨌든 이 판례는 이 사형의 취소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, 원칙적으로는 공동당부의 회복이라는 점,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판례의 논리가 이해가 되고,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선변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원고와 그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의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것도 알수 있는 거죠. 이거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